그 전면에 열쇠가 놓여 있었어. 내가 직접 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지. 난 열쇠를 아틀라스에 넘겼고 엄청난 돈을 받았어. 이야기는 이게 전부야. 어쨌든 내가 돈을 받자마자 아즐란드 백악관 날 찾아오더니 철반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더군.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. 난 혼자였고 이후로는 누구든 이리디안 유적을 찾고 싶을 때마다 최초의 볼트헌터인 나 타이폰드 리오를 도착했잖아. 문을 열어. 좋아. 지금 제로가 없는 모양이야. 내가 직접 들여보내줘야겠군. CEO라면 주변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. 열쇠 조각을 줄 테니까 내 사무실 겸 교육용 수족관으로 올라와. 난 제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내야겠어. 진정해 리암. 볼턴터는 내 일행이야. VIP라고. 전부 들여보내줘. 아, 죄송합니다. 우와, 진짜 볼턴터야. 바로 움직이겠습니다. 아틀라스에 온 걸 환영해. 이곳은 기초부터 재건되었어. 기존의 아틀라스는 위태로운 파산 절차에 노출되어 있었거든. 멋진 장소로군 리스. 안에서부터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겠어. 그만 좀 징징대 카타가와! 도시도 지키지 못하고 열쇠 조각까지 잃어버리더니 이제 현실감까지 떨어진 거야? 이미 상황은 끝났어. 넌 내 방어 포탑을 뚫을 수 없다고! 나는 몰라도 네 친구 제로는 할 수 있겠지. 배신하지 않아! 리스,
제로가 방어 병력을 모두 죽인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제로의 질문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.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. 일단 너는 멜리.